먼저 이슬이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시초가 공략 종목 두산 밥켓이군요. 네, 일단 두산 밥켓은 건설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건설 기계를 판매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택 시장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국내뿐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일단 두산 밥켓은 이제 미주 매출이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70% 내외로 이제 미국의 어떤 주택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의 호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이 민간 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해서 약 28%에서 30%가량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정책주인데 정책주로도 좀 많이 엮이고 있어요. 현재 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00만 호 주택 건축 공약을 또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실적 회복을 좀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. 일단 산업 차량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대란 때문에 현재 실적 회복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고공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테이너 대란이 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 역시도 해결이 된다면은 주택 부분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불안정하지만 내년까지는 충분히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까지 어느 정도 건축 공약을 내세우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또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건설 기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두산마켓의 제품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미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,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%에서 40% 이상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 쪽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만큼 건설 시장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2,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끌고 간 만한 종목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주가 역시 매수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2분기 실적 수준 이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기에 정보점까지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 5만 원까지도 눈높이를 높여 잡아주셨습니다. 컨테이너 대란 속 경기에 대한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김시은 연구원님, 내일장에 좀 사갈 만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네. SM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 장에서 엔터주들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에 관련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DOU 상장 이벤트가 부각되면서 엔터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었는데요. DOU는 이제 팬덤 플랫폼인 버블을 운영하는 SM의 손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아마 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2월에 출시를 했었는데 벌써 구독수가 120만 건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내년 1분기부터 플랫폼 이 확장에 따라서 실적 기여도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SM이 DOU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더불어서 엔터주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4분기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더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뭐 유료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적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하반기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뭐 팬덤의 증표인 MD라든지 굿즈, 뭐 음반 판매량이 더욱더 능가할 것을
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. SM 같은 경우에는 뭐 막내 그룹들의 성장성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. NCT라든지 뭐 에스파라든지 막내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NCT 같은 경우에는 700만 장의 앨범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판매량을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스파의 경우에는 뭐 젊은 층을 위주로 뭐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넥스트 레벨이라든지 세비지 등 뭐 인기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엔터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수가는 시초가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SM은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88,0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67,6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M과 두산 밥캐 두 분 전문가께서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.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.